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시내 다녀왔습니다. 차이나타운의 많은 맛집 중에서 유방룡 셰프가 유명해서 오게 된 맛집이에요. 메뉴가 여러가지였는데 저는 소롱포, 군만두, 북경식 옛날 짜장면, 차돌박이 짬뽕을 주문했어요. 북경식 옛날 짜장면은 일반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중국 현지 느낌인데 달다기보다는 짭조름했어요. 된장으로 만든 소스와 숙주와 오이가 올려져 있었어요. 생소한 맛이지만 꽤 맛있네요. 차돌박이 짬뽕은 흰색 짬뽕인데 차돌 말고도 야채와 해산물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푸짐했습니다. 맛은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이에요. 후추와 고추가 약간 들어가 있어 매콤하면서도 담백했어요. 면도 쫄깃해요. 나가사키 짬뽕 느낌. 소롱포는 중식당에 가면 자주 시켜 먹는 메뉴입니다. 한쪽을 구멍 내고 육즙을 먼저 마신 다음 간장에 찍어 먹어요. 피가 다른 곳보다는 살짝 두꺼운 편이고 육즙은 고소합니다. 딘타이펑과 비슷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빚은 군만두. 겉은 잘 구워져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속이 꽉 찬 건 아니지만 소가 맛있었어요. 사이드로 시키기 잘했다 싶었지요. 개인적으로 소롱포보다는 군만두를 추천드립니다. 시는 워낙 유명해서 웨이팅이 많은 곳입니다. 예약도 돼요. 많은 유명 인사들이 다녀간 만큼 맛도 좋고 다른 메뉴들도 궁금해지는 곳입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어디 갈지 고민이 되신다면 유방룡 셰프의 신 추천드립니다.